아니 근데 쿠버가 저렇게 높다고? 2강이 3배 나온다고? 안녕하세요, 꽁병지TV 김병지입니다. 2024년 열리는 아시안컵에 유독 이제 그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이 이제 나왔고요. 역대급이라고 할 만큼 몸값도 어마어마한 몸값을 자랑합니다. 이것도 아마 역대급일 것 같은데 아마 조금 의아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쿠버가 1위고 좀 위에 있는 선수들이 이제 좀 한국 축구 팬으로서 좀 의아한 게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냐면 몸값은 이 선수가 얼마 동안의 전성기 시간을 더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몸값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쿠버는 지금 나이가 22살이고 손흥민이 지금 이제 31살이잖아요. 손흥민의 이제 전성기가 2, 3년 정도 남았다라고 본다라면 그 이적료가 쿠버하고 차이가 크지 않은데 비해서 그 차이를 얘기하면 엄청난 거예요. 쿠버는 이제 22살이니까 이제 손흥민보다 이제 그 약 한 140억 정도 더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 선수 평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손흥민하고 쿠버하고 연봉 차이는 어떻게 나느냐 라고 얘기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훨씬 더 많이 받을 거예요. 또 하나, 쿠버가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한 선수면은 맞지만 감독 입장에서 2, 3년을 어떤 선수를 가지고 선택을 할 거냐 라고 하면 쿠버랑 손흥민 같으면 아마 전 세계 감독은 모두가 손흥민 선수를 다 선택할 거예요. 단 구단에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 미래 가치를 보고 롱타임 쓸 수 있는 선수를 쓸 테니까요. 이런 차이에요.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30살 선수가 지난 시즌에 25포인트를 했어. 근데 이 종료는 300억이야. 근데 21살 선수가 35경기 출전해서 20포인트 했어. 근데 그 30살 선수보다는 5포인트 작게 한 거지. 근데 아마 뭐 연봉은 한 50억밖에 안 될 거야. 근데 이 선수가 이적료가 얼마 나오냐면 1000억, 1500억 나오는 거야. 분명히 30살 먹은 선수보다는 포인트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미래 가치가 높다, 더 잘할 시간들이 더 많다라고 보는데 연봉은 어떻게 되느냐, 아마 30살은 한 300억 받을 거야. 그래서 이 트랜스퍼 마켓에서 나오는 그 이적료하고 연봉하고 선수의 가치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안컵 베스트 11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지금 보면 아시안컵 베스트 11의 예상치니까 일본 선수가 지금 7명이나 포진하고 있고 대한민국 3명, 그 다음에 그 호주 골키퍼가 1명 들어가 있는데 근데 아시안컵이 끝날 때쯤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우승팀에서 제일 많은 포지션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 우리나라는 1위, 일본 조 1위 하게 되면 결국은 결승에서 만날 수 있는 건데 중간에서 대한민국 이란이라는 고비를 넘겨야 되고 일본도 중동에 대한 그 팀들을 한번 만나서 고비를 넘겨야만 정상에서 만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아마 우승팀에서 한 5-6명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준우승팀에도 한 3-4명, 그 다음에 4강팀에서 한두 명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어쨌든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아마 한 80% 이상은 차지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저게 일본이 지금 11명 중에 7명이고 대한민국 3명인데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쿠버보다는 황희찬이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왜냐면 쿠버도 잘하지만 황희찬도 지금 잘한단 말이야.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미토마가 저기 베스트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 지금 미토마 잘도 못하고 있는데 황희찬 어디 갔냐, 외국인들이 그런 댓글을 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황희찬 선수가 지금 EPL에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는 엄청나단 말이야. 근데 타리그에서 지금 중간치 하고 있는 선수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객관성을 가지자면 말이 안 맞는 거야. 손흥민 선수가 독보적인데 지금 뭐 몸값에 비해서 보면 뭐 일본 선수들이 더 잘한다라고 얘기하니 이게 이해가 되냐고. 그렇죠. 수비수에서는 토미야스하고 이토하고 뭐 저렇게 들어가 있는데 김민재는 나폴리에서 우승할 때 이탈리아 전체에서 수비상을 받았던 선수야. 비교가 안 돼 사실은. 넘사벽이야.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선수를 놓고 봤을 때 프로필을 보고 스펙을 보고 전년도였던 결과를 보고 연봉이나 이적료 체킹할 때는 저 4명 다 중에서는 3명 다 합쳐도 김민재한테 안 되는 거야. 예를 들면 김민재 혼자 할래? 3명 할래? 그랬을 때 감독이 오히려 김민재 혼자 선택하는 팀들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거야. 독보적인 존재가 필요한 거야. 축구에서는 그게 바로 김민재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토트넘이야. 예를 들면 손흥민 혼자 할래? 쿠버하고 미토마 둘이 할래? 그러면 손흥민 혼자 할걸? 자, 반대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선수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되고 쿠버하고 미토마하고 둘이 있고 같은 비슷한 연령 때 손흥민이 있다 라고 하면 손흥민 혼자 선택한다. 나도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아시안컵 베스트 이제 11이 나와 있는데 전체 선수의 포지션은 일본 선수가 많지만 핵심적인 파괴력 있는 선수들은 대한민국이 가운데를 다 잡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아, 그 딸이 너네들 가져가. 센터의 기둥 같은 빌드업의 중심축은 대한민국이 다 가지고 있다. 완전히 중심축이야.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척추 라인을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사실 골키퍼도 김성규야. 또 마지막으로 이번에 슈퍼컴퓨터가 이제 우승국을 예측을 했는데 일본이 제일 높게 나오고 그다음 한국 이런 표가 나왔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뭐 내용이나 결과치가 상당히 잘해주고 있다. 슈퍼컴퓨터도 그걸 인정하고 있다. 근데 이제 또 세계에 또 보면 이 도박사들이 또 많은데 일본 플레이하고 대한민국 플레이 봤을 때 일본 플레이가 요 근래 맺었던 그 경기 내용들을 보면 대단한 거예요. 독일이 이겼지, 터키 이겼지. 근래 또 약간 비슷한 팀들이나 등등등 했을 때 골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나 스코어 차이가 워낙 많이 나면서 잘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우승 확률 제일 높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얼마 전에 컨텐츠 찍을 때 일본이 35, 대한민국이 30으로 잡았었는데 결승전 가면 대한민국이 파괴력 때문에 5대5에서 조금 더 앞선다라고 저는 판단했었는데 객관성을 가졌을 때는 일본이 우승 확률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맞다라고 보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도 6개 나라 예상을 했었는데 슈퍼컴퓨터도 6개 나라를 콕 집었네요. 대한민국, 일본, 호주, 이란, 사우디, 홈게임인 카타르. 저기 카타르가 사우디보다 좀 더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0.몇% 차이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많이 보는데 객관적인 전력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홈트세, 또 홈팀의 이점을 살린다면 카타르가 좀 더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그 트랜스퍼 몸값 이 종류에 대한 걸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예상되는 베스트 라인업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양쪽에 다 일본 선수가 더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핵심적인 파괴력이 있는 세계적으로 요즘 활력을 보이고 있는 그 분포를 보면 대한민국 선수가 확실하게 그 중심축은 잘 잡아가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줘서 마지막 결승전에서 일본과 만나서 멋진 게임 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아시안컵 챔피언 파이팅!